에이핑크 처음 했을 때 진짜 처음에 우리 되게 퓨어. 싫어했어요. 퓨어랑 퓨어. 에이핑크가 뭐냐고. 근데 진짜 이렇게 그쵸? 우리가 아끼는 이름이 될 줄이야. Here we are on top of the stars. Never thought we'd ever get this far. We live for 나무, moments 좋은 나무, like this. We come alive 좋은 in 나무가 moments 있으면 like또 this. 좋은 Here we 관계를 are, this 세울 is수 있을 것 같고, like a dream 나무가 coming 있으면 그 나무 alive. 뒤에서 We live for 힐끗을. moments like this. We come alive in moments like this. 저는 가족 같아요. 너무 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근데 뭔가 평생 내 편이 되어줄 사람들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Take a breath, thoughts racing through my head. I try to capture it, but a picture can't hold what a heart is feeling. I just wanna stop the world from spinning. 올해 가서 장수를 깨고 싶어요. 네. 장수. 네. 가장 오래 한 걸그룹. 사실 가수가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이렇게 데뷔를 하면서 에이핑크 멤버에 합류했다는 게 정말 저 인생의 최고의 기적이 아닌가 싶어요. 저에겐 에이핑크란 좀 뿌리 같은 거. 어딜 가든지 제가 에이핑크 출신이라는 걸 앞으로 평생 따라다닐 거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잖아요. 회사 앞에 몇 분 오시는 것만 봤는데 이렇게 많이는 처음이에요. 스타 한 3명 왔을 줄 알았는데. 10년 후에 이 에이핑크 같이 할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같이 할것 같아요. 10년 후에도? 약간 저희는 그러니까 각자 개인 활동을 하더라도 뭉치자 했을 때 뭉쳐서 활동을 뭉치는. 하고 우리 그때 한 얘기를 했어요. 아, 우리도 저랬으면 좋겠다. 뭔가 10년 뒤에 또 에이핑크 이름은 갖고 가되 각자의 활동도 열심히 하면서 서로 응원해 주면 좋겠어. 무대도 하면서. 프렌쉽. 아, 프레젠트. 패밀리. 지금이기도 하고 선물이기도 해요. My life. 저희는 좀더 롱런하는 가수가 되고 싶어요. 아이돌의 수명이 워낙 짧다 보니까. 근데 저희는 조금 더 오래 가면서 좀 더 많은 음악을 배우고 싶습니다. 훈장. 에이핑크라는 어쨌든 훈장을 딱 달고 물론 부담감도 있겠지만 굉장히 저희가 뭐 몇 년 동안 열심히 노력해온 결과물이잖아요. 에이핑크라는 그룹 자체가 그래서 굉장한 훈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게 에이핑크란 에이핑크다. 에이핑크라는 단어 자체가 저희에게 인연이고 가족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단어인 것 같아요.